네, 안녕하세요. 피투자 연구소 윤삼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레고캠 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141080입니다. 현재 11월 9일 월요일 2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리뷰를 매일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매매 전략은 좀 바꾸고 싶은데 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변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은 저는 이 안에서는 단타는 굳이 안칠것 같아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단타에 있어서도 기대치 수익도 적고 그러다가 그냥 뭐 단타나 아니면은 스캘핑을 한다라고 하면은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몇 초나 아니면 몇십 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스캘핑이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안에는 끝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정도의 변동폭을 안 보여주죠. 네, 변동폭을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타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세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스윙 투자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슈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뭐 이슈나 뉴스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레오켄바이오가 횡보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죠. 다만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흐름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예, 코스닥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락 추세에 힘이 작용하는지 보는 자리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최근에 보여왔죠. 하락 추세를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이런 하락 추세를 보여왔는데 그런 구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지받고 더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지수 자체는 조금 한 850포인트대 정도 안착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뭐 추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840대에서 좀 안착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네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강할 때가 있고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질 때는 이제 잘 방어를 해주는데 오히려 올라갈 때는 그러지 못해주고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시간적인 요소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레오켄바이오는 지금 ADC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ADC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도 거의 대부분 뭐 박사나 학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이런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레오켄바이오가 이제 뭐가 있는지 오늘 좀 새로운 뉴스가 또 새로 나왔죠. 뭐 레오켄바이오에 대한 뉴스는 아니지만 글로벌 제약사들 간 항체 약물 적합체 ADC와 관련된 대규모 빅딜이 이어지고 있다. 예, 6일날 나왔죠. 6일날. 예, 6일날 나왔는데 전 최근에 봤습니다. 그래서 머크가 미국 바이오 기업인 벨로스 바이오를 한 하나로 약 3조 1000억 원에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벨로스 바이오는 RO, R1, 네. R0와 R1을 이제 표적으로 하는 ADC 후보물질 VLS-102를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빅파마에 속해 있는 그룹이죠. 미국 샌디에고에 소재한 벨로바이오를 현금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기술권들의 인수와 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최근에 머크사가 시애틀 제네틱스라는 회사를 이제 거기도 이제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약 5조 원 정도의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9월 달에 있었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ADC 기술을 가진 회사를 또 인수를 함으로써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겠죠. 네, 그리고 9월 13일에는 길리어드사가 이제 ADC 기술을 보유한 이뮤노메딕스를 약 23조 8천억 원에 인수했다는 뉴스가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지금 지난주 레오켄바이오가 중국의 시스톤 지지난주죠. 네, 중국의 시스톤 파마스티컬스의 전임상 단계의 R0, R1 표적 ADC 항암제 후보물질 LCB71을
3억, 약 4천억 원의 기술을 이전을 했다. 예.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 항체 약물 ADC에 관련한 공격적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거 아, 네. 이게 나오네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벨로스 바이오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도 머크가 표적 치료제의 가치를 인정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은 레오켄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기대감이 좀더 붙을 수는 있겠죠. 오늘 수급은 어떤가요? 네, 수급은 뭐별 다를 게 없네요. 네, 다만 다시 이런 선들 지금 뭐 60일선 뭐 5일선 지지를 받는다.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라고 했죠. 네, 현재 뭐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는 사실 무의미하고 그냥 지지를 받게 되면은 여기가 상단까지 열려 있게 되고 상단에서는 또 저항을 받게 되면은 또 하단까지 열려 있게 되는 그런 수렴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점점 작아질 겁니다. 변동성은 당분간 작아질 거다가 근데 잘 얘기를 좀잘 해야 되는 게 작아지다가도 어느 순간 크게 확대되는 시세가 나올 거예요. 예, 크게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글쎄요. 예, 시세가 상당히 이런 데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다만 여기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빠질 확률도 있으니까 내가 급등주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답답한 건 싫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어떤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사는 게 오히려 낫고 아니면은 이런 수평 매물대나 아니면은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겠다. 예. 네. 그쵸? 예. 네. 올라간다,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간다는 거는 여기를 이제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는 68,000원에서 70,000원대까지는 열어둔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거기서 또 저항을 받게 되고 이런 데를 또 테스트하다가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들고 계신 입장에서는 결국 기다려야 되는 싸움이죠. 네, 기다려야 되는 싸움이고 뭐 다른 급등주들이 분명히 많은데 지금 현재 또 시장이 바이든이 이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강화 좀 원래 주도주였던 뭐 신성 ENG라든지 최근에 KC 코트렐이라든지 그다음에 SK바이오, SK 케미칼이라든지 그런 뭐 그린 유딜 정책이랑 제약바이오주들 위주로 괜찮아 보이는데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이긴 하죠. 예, 제약바이오이긴 한데 코로나 관련한 모멘텀을 막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긴 어렵고 기술력, 예, 기술력과 그다음에 기술 이전 사업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나오는 몇안 되는 제약바이오 기술을 가지면서 실적까지 나오는 겸비한 좋은 그런 펀더멘탈 주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현재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은 줄어들 거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더 앞으로 줄어들 건데 만약에 시세가 진짜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다른 종목들보다 하락적인 흐름은 기대가 되죠. 네. 그런 점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런 점만 만약에 이게 여기서 저항을 안 받고 쭉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도 맞습니다. 네, 이상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상 레오켄 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도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간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낮 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